3장 6절서부터 12절. 창세기 3장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시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게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다시 넘어옵니다. 20절로 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옷 입는 거, 옷 벗어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치마를 만들어줘서 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입은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선악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아담도 죽어야 되고 하와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3장 6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7절 넘어오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벗고 있었던 존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령인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지어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람이 되어져서 신령한 눈은 감겨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벗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뭐 이 육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져서 부끄러움, 죄인, 수치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8절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여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 죄인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8절 볼겠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7절에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직접 대면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심판 하나님 앞에 서면 정녕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숨었다 이 상태는 지금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범죄함을 인해서 죽을 것을 알고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신령한 몸을 벗은 것이고 육신의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없게 되어졌고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은 뭐 때문이냐? 죄의 결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경찰서 사람들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왜 오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뭐다? 방에 숨어서 그 사람 없어요. 우리 남편 없어요. 우리 신랑 없어요. 그린단 말입니다. 왜 그랬죠? 아, 내 남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죄를 졌기 때문에 숭사 아저씨를 뭐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하여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죄의 문제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헤입었으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했다. 그게.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을 통해서 이렇게 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뭐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봅시다. 무화과 나무 어떻게 푸나?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아이고,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보다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그렇게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이와 가로되 와 봐라. 와 봐. 정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7절.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야? 나다네일이다. 그 속에는 뭐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간사한 것 참 이스라엘 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나다네일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면서 나다네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자, 무화과는 때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왜 있었느냐?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나다네일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기에서 누구 보내신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예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나다넬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사가 없는 자는 누구냐?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살아가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간사가 없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근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긴 자란 호칭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저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9절.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다. 왜?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했지만 나다넬이 무학가에 있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무학가는 율법이라는 것을 서로가 뭐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스쳐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아래 앉아 있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다넬을 알더라. 내가 무학과나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뭐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뭐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예, 나다나엘이 알고 예수님이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학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1절. 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되어졌던 하늘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셔서 죄 문제 청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네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넬이 있으므로 율법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와 수고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다넬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도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잎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다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는 반드시 뭐다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란 우리 이미라도 많은 공부를 했지만 선한 것이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선한 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저번 주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날 요한복음 5장 29절을 향해서 선한 일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영생을 얻는 것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결국은 선한 일이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선이다.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선한 일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안 썼나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부자 청년입니다.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성생을 얻으리라 하면서 선한 일이 무엇과 연결되죠? 영생과 연결되더라. 그럼 예수님이 정말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아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므로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뭐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도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뭔 일을 하는 거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눌렸다 그 얘기는 내가 죄 가운데 묶여져 있다 이게 사단에게 묶여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죄 문제 청산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청산함으로 마귀의 나라가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선한 일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엽적으로 붙잡지 말고 선한 일 마귀를 쫓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왜 그러면 큰교회 목사님들도 마귀 못 쫓는 사람들 많고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예?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집사 이 집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도 병 고쳐봤던. 근데 못 고친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건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서요. 누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손 마른 자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생명을 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되어진 자를 향해서 손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지금 가리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지 인간 개인을 향해서 드러낸 건 성경의 역사가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뭐다? 은혜를 입혀주더라. 오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수를 심삼아서 무엇을 하냐? 세상 것을 요구하며 교회 와서 그 예수를 찾더라. 근데 그것은 뭐다? 우상 숭배고 탐심이도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를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봅니다.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여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면서 하와는 생명이다. 아니 정녕 죽어야 되는데 하와를 갖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와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니 아담과 하와가 정녕 죽으리라 심판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산자의 어미로 만드시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예, 창세전서부터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다 죽으면 자손 준다 하는데 자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다? 한 방편을 제공하시는데 그 한편 방이 뭐예요? 대신 양이 죽고 짐승이 죽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도다라고 얘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범죄한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담 대신 누구를 죽였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다 그러면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아담을 죽이지 않고 아담 대신 누구요?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의 죄를 짐승에게 다 넘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요. 제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이미라도 짐승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림자로 우리의 죄도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다? 짐승에게 다 넘어갔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뭐다? 성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죽옷을 왜 입혀줬느냐? 너네들 부끄러움과 수치, 죄 문제 해결해줬다.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3장을 해나가면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쭉 내려오면서 20절, 21절을 향해서 지금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줬고 두려움을 없애줬다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꼭 이렇게 짐승을 죽여야 되느냐?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 잡아서 단에다 뿌림으로 깨끗게 되어졌던 것처럼
피임이 없은즉 뭐다 삶이 없도다. 그러니까 피는 뭐다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피를 흘렸다 이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짐승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모든 죄인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셨을 때 오늘 우리들의 죄도 넘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아담은 제2의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가 누구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요? 모든 것들을 모든 면을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얘기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랬죠. 산 영이 되었던가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보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산 영 죽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보다 살려주는 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 자 봅시다. 2장 16절 입니다. 봐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러죠.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뭐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와가 아닌 누구에게 계약을 맺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에게 지금 계약을 맺고 있도다. 내가 임의를 먹되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단수로 쓰고 있도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으면 죄가 성립이 되어지지만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을 먹었을지라도 즉시 그는 뭐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니까요. 선악과는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먼저 먹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면 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지 알았다면 하와 누구야? 아담에게는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자 봐요.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7절 보겠어요. 자. 아, 했으니까 봐요. 하와가 먼저 먹었을 때, 즉시 양심의 부끄러움, 수치가 생겼다면 남편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와는 개인적으로 먹지 말라는 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줬죠? 그 열매를 누구에게? 남편 아담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정말로 창세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먹으면 정령 죽이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위를 먹는 순간에 뭐다 죄가 성립이 되니까 이 율법이 효력을 발휘를 해서 뭐다? 부끄러움을 즉시 느꼈어요. 그렇죠?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보고자 무화과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이 하와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아담이 먹지 않고 하와만 먹었어도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둘 다 죄인이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죽고 형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형벌받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왜 와야 되느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이렇게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자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담이 안 먹을 수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먹었느냐?
자기는 안 먹으면 영원히 살지만 하와는 뭐다? 영원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왔던 것처럼 하와의 똑같은 처지가 되어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죽은 자의 자리에 처하는 자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모양이고 모습이고 형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따먹은 것을 통해서 율법을 아는 아담이 왜 그것을 받아먹었느냐? 하와는 죽게 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자기도 똑같은 하와의 모양의 입장에 서서 그것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위해서 뭐다?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죄를 져서 죽는 건 당연한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이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인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고난당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믿음이 뭐 크지 않다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슬픈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저 우리만을 위해서 사랑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뭐다? 가슴이 터질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워질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분명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역사는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그러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 예수를 보내신 그 입장이 어떠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못남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유 어쩌면 좋으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네 안 믿어요? 왜 믿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워야 되는데 에이씨 저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와가 자신의 죄를 범하여서 아담까지 고통을 당했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 누가 그거 먹으라 하니까 자꾸 핑계를 대더란 말입니다. 뭐요? 뱀이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관심도 두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위는 뭐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셨다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넘겨져서 법정에다 옮기는 그 죄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나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나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믿고 있느냐 한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봐요.
예수님을 형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같은 그 죄를 뭐다? 우리가 짓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형벌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봐요. 또 합니다. 또 다시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자 봐요.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봐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간빗대를 취하여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신부가 태동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가지고 아담은 남자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와 여자 성도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은 신부이도다 성도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자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음은 필연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담은 그 속에 법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근데 아내 하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살리는 것은 아담 자신이 똑같이 하와의 이치에 낮아지셔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자 다시 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빨리 회개하고 뭐다? 회개하고 뭐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4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말라기 때는 없었으니까 400년 이때가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겠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니 이제 자기네들은 심판이다 저주이다 그리고 있는데 딱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어디서? 요단강에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쫙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요단강에 누구의 죄가 둥둥 떠 있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거기 묻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의가 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전가를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뭐예요? 물속에서 잠기고 올라오시는 사건 세례를 받으시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던 그 죄가 요단강에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받고 올라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받더라. 잡아요. 예수님은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죄 지은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아담도 뭐다? 하와의 모습 속에 낮아지셔서 그를 위해서 구원해 줄 것을 보여주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로 임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설명은 잘 못하는데 어쨌든 대충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와를 아내를 우리로 상징하고 그리고 아담을 뭐다? 예수님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선악과에 대한 문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느냐? 하와 같은 이치에 되어지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자손 번창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손 번창한다고 번성한다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언약해 놓으시고 그들이 죄를 졌다고 그들을 잘 죽이면 인류의 번성이 자손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보다 아담과 하와를 산자의 어미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하와를 성도로 비유하고 아담을 예수님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듯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듯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율법 아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얘기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하나님으로서 동등됨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도다. 그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자기도 동일하게 동일한 신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보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가 따먹은 것을 먹음으로 같이 죽어서 누구를 살려내요? 하와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다? 영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를 살렸고 가죽옷을 입혀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약속이고 언약이다 예언이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심으로 수치를 가려주셨다. 그 얘기는 신구약의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구약에 대한 모든 얘기는 이렇게 옷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9장 21절 이제 할 건데 합시다. 노아가 9장에 막 홍수 심판을 인하여서 혼자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겸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 물에 빠져서 다 홍수로 다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자기네 가족만 살아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느냐고요. 그죠? 그런 이적이 보겠어요? 그런 기적을 어디서 보겠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고 육체의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먹는데 어떻게 취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에서 뭐다? 벌거벗었더라. 그 얘기는 노아는 뭐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생활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또 벌거벗었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뭐예요? 노아는 뭐다? 지금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가나안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본 거예요. 뭐예요? 봐요. 우리 아버지가 술취한가지고다 이렇게 벌거벗었네. 그렇게 구하는 이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는 거죠. 저 봐요. 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일날 어디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이구,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상한 짓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율법 속에 속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고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는 거예요. 또 옷을 취해서 자기들이 어깨에 이렇게 뒤로 메고 가서 뒷걸음 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부끄러움을 어떻게 옷으로 가려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자, 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자질한 것, 율법 가지고 부끄러움, 저렇게 술 취해서 막 기르고 산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나중에 합시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6절.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지금 누가 있죠?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니, 찬송을 하면 야벳의 하나님도 찬송을 하고 그리고 셈의 하나님도 찬송을 해야 돼. 왜? 둘이 가서 다 엎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줬으니까. 근데 특별히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샘의 샘족을 통해서 샘족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해요? 아, 샘의 하나님이 오셔서 뭐다? 그것을 가려줄 것을 알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계통을 통해서 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를 가려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샘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약속이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샘의 하나님의 계통을, 샘의 계통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여인의 후손이. 자, 그분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는 거예요. 똑같이 찬송하죠? 창세기 9장에서도 찬송하리라, 샘의 하나님 하죠? 찬송하리라다. 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9장 26절에 샘의 여호와,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분이더니 그분이 누구인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신,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도 가죽옷은 결국은 짐승 잡아서 또 뭐예요?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32편 1절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만큼 복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창창한 것 같아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뭐다? 이 육신만 벗을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뭐다? 그분 앞에 안기는 거예요. 땅을 비교를 하겠어요. 우린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뭐다? 복이다. 신령한 복이 뭐다? 구원이다. 그것이 뭐다? 우리들에게 복이도다.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를, 나를 죽여서 너네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신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가야 되는 것이 뭐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내려놓으셔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급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아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와 있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밤에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와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과정에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서부터 7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사랑을 못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뭐라고요? 7절. 그 불법,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뭐다?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 심판이 있었을 때, 심판이 이제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17절.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심판이 떨어지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 우리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게. 지금 뭐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본자에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리울 수가 있나요?
죄의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가리운다 해서 가리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입혔던 것도 모두 동일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살릴 것을 약속하시고 정말 어떻게 살리는지 봐라 그렇게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막 믿음이 좋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 너 하나 곤고한 가운데 있고 가련한 것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눈 먹고 벌 영적으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해 나갔을 때 정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알고 확증하고 그것을 믿고 가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옷을 입힌 것을 결국은 예수님의 옷을 예표로 하고 기록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넘어오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자의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면서 하와란 뭐다?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 얘기하며 산자의 어미가 되어줄 것을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느냐. 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당신의 계시체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뭐 개명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아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쪽으로 자꾸 갈 거 없어요. 자꾸 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됐다 말대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체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뭐다 반드시 너를 뭐다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요?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하와는 뭐다 산자가 되어줄 것이고 산자의 어미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원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다 짐승 잡아서 아담과 하에게 뭐다 가죽옷을 입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원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살 것을 확증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 모두 죽어도 영원히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모두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어졌고 그것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진 그 은혜를 너가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라 그이께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서 이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이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건 무슨 그런 거냐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의도를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입니다. 최고로 기쁘게 여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느냐 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하면서 어떻게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은혜는 다 오는 것이냐? 아니다. 누구다? 택한 자에게만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후손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겁니다. 자, 근데 택하심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계열에 쓰게 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한국 성경은 잡아요.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거 아니다. 맞아. 아담과 하와가 뭐다? 정령 죽으리라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질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진리를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택자냐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이도다. 그릇에 불과하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아브라함이 먼저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후에 여섯 명 구두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덟 명의 자식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다. 자식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약속되어 주신 자식이 누구야? 백세에 나오는 이삭이다. 그 이삭이 자손이거든요. 약속이거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계통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도 또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또 갈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다 아닌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에 이를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리라 있어라. 그래서 이삭이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또 자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뱃속에 있는데 뭐 했어요? 선한 것도 없고 악도 행한 것도 없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성. 왜? 봐요. 리브가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어요. 쌍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미라도 예언을 해버리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쓰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주니 안 주니 그거 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자, 2절 보세요. 자, 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뭐다? 야곱을 섬겨요. 그쵸? 자, 13절. 기록된 바 이미라도 구약성경에 창세기 기록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뱃속에 있는데 이 일이 다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그쵸? 하신가 같으니라. 4절 끝났나요? 네, 거기까지네요. 자, 그럼 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런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도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요, 누구를요?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야곱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에서는 에담의 조상이 되어져서 뱀의 후손이 그 계통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다? 마귀의 후손으로 온다. 뱀의 후손으로 줄기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야곱을 택하지 아니했다면 말이에요. 야곱은 에서부터 더 사악한 뱀의 후손이 되어졌을 거예요. 왜? 너무 야곱은 너무 잔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사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그 뭐예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그런 쪽에서 우리들에게 해결되어지는 걸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예수를 누구를요? 짐승점 와서 가지고 입혔던 거, 그 짐승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하더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저렇게 됐어요. 다 했네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중요한 거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함께 연합이 되어졌도다.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로 풀면 다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내가 같이 살아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뭐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 안 찍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 이거 해도 믿음이 없는데, 예수가 들어오자면 그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예요? 나 세례 받았어.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안 하려. 왜?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받았어요 이린다고요 꼭 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묻는 거죠. 제가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걸 믿으세요? 아저씨 속에 영생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건 대답을 못해요. 뭘 받았다? 세례는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 듯입니다. 세례는 뭐다?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이 풀어지면 그냥 와버리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 자,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시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면서 세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뭐다? 세례다.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보다 새로운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다? 산자가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다? 죄도 허락하셨도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고달프세요? 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느냐?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의 문제 가려졌던 거 알기를 원하고요.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실제가 되신 예수가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법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알아서 그 구원이 그냥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냥 구원이 와졌고 그 구원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끝납니다. 자,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았다. 죽고 다시 살아난 자다. 이제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사나 죽으나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뭐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채워지는 것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어서 정녕 죽으리라가 응했을진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산자로 세우시고 짐승을 죽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그 구원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입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